Good morning, Bitcoin.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4월 24일 수요일 오늘 시장 저와 함께 주요 뉴스들 그리고 시황들 살펴보시죠. 코인 360 페이지로 시작을 하는데요. 와, 비트코인은 오르고 있지만 오른쪽으로 알트코인을 살펴보며 내림세가 짙은 극명하게 대비되는 하루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비트코인이 오르면 알트코인들도 따라오르고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함께 가는 움직임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장에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에이치닥 같은 경우 6% 넘게 상승하면서 조금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알트코인들과 비트코인 다른 움직임 속에서 하루 시작합니다. 코인 마켓캡을 통해 확인해본 전체적인 시장 가치, 알트코인들의 후퇴에도 불구하고 1829억 달러에서 유지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더 늘었습니다. 53.7%로 거래 이어나갑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코인들 중 비트코인, 자, 7거래일 동안 꾸준한 상승세 보여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알트코인들은 변동성 속에서 가격은 내림세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바이낸스 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었지만 주 중반부터 박스권을 그리면서 하락 쪽으로 방향 만들어 가고 있고요. 리플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초하고 가격이 비슷한 수준까지 다시 한번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더리움은 여전히 주간으로 봤을 때 상승 추세 그리고는 있지만요. 약보합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테조스 7% 넘게 급등 중입니다.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코인들 있지만요. 전반적인 분위기 내림세 쪽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들은 어떨까요? 거래소의 거래량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바이낸스가 1위로 다시 올라왔고요. 디지피닉스, OKEX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업비트의 거래량은 33위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내 시세 살펴봅니다. 비트코인 2% 넘게 오르고요. 알트코인들 내리는 움직임 국내 시세에서도 비슷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 선방하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는요. 비트코인 2.89% 오르면서 642만원 선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 코인들 베이직 어텐션 토큰 제외하고는 내림세 속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물론 상승세 보이는 코인들이 없는 건 아닌데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대비가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한 아침이네요. 자, 오늘 장 주요 뉴스들 짚어보시죠. 자, 일단 비트코인의 골든크로스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골든크로스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 골든크로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모습 연출하는 건데요. 상승신호로 여겨집니다. 50일 이동평균선 빨간 선이 200일 이동평균선 파란 선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2015년 이후 처음으로 나타내줬다는 점. 자,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그만한 믿음을 줄 수 있는 기술적인 지표일 텐데요. 자, 이런 움직임 보여지면서 한국의 이야기도 비트코인리스트가 함께 덧붙이고 있는데 어제 전해드렸던 뉴스죠. 한국인들의 대부분이 굉장히 비트코인 투자에 적극적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렸었어요. 64% 투자자가 증가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50대가 비트코인에 많이 투자하고 있다. 인당 11,000달러를 투자하고 있다라는 소식. 한국인들의 관심이 커졌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거 역시 비트코인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에 도움을 줬다라는 평가 비트코인리스트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알트코인이 좀 주저하고 있는 모습과 강세를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비되는 모습. 이걸 분석한 뉴스 BTC의 기사인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만 달러 2017년 12월 기록한 이후에 자,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알트코인들은 조금 주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도널트의 이야기를 좀 살펴볼게요. 알트코인들에 대한 투자를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알트 시즌이
다음에 또 온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을 것이다. 그냥 이들이 한 30에서 50% 내려가도록 두고 그 다음 텀을 한번 기다려봐라 라는 그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자 바닥에서 살아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바닥에서 사는 대신 일단 지지선에서 한번 팔아라 라는 그런 조언을 하고 있는 크립토게인즈의 그런 조언도 있었고요. 예를 들어 이오스 차트를 살펴보면은 이오스 차트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지지선이 한 번씩 내려갈 때마다 계속 수익률이 낮아지니까 일단은 팔고 네, 그리고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점유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알트코인들에 다시 한번 투자할 기회는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는 쪽으로 해라라는 조언을 한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낙관론이 시장에 있지만요. 좀 주의를 해라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한번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인데요. 이런 상태에서 가격은 지속되는데 거래량이 줄어든다면 팔로우업 해주는 볼륨이 없다면 가격 상승에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을 나타내는 게 상승세 기형 패턴인데요. 이 상승세 기형 패턴은 불리시 강세장을 나타낸다기보다는 약세장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인데요.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거래량은 좀 줄어드는 패턴, 네, 그런 패턴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승세 속에서 더 이렇게 머물수록 네, 더 하락 가능성은 크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더블 맞춤 패턴이 나와 있는데 자, 주가가 두 번 바닥을 연출한다는 네, W 패턴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기술적인 지표인데 자, 첫 번째 바닥을 한번 찍고요. 그리고 어느 수준의 저항에서 다시 한번 내려가는 그러니까 최저점을 두 번 찍는 이런 모습인데 첫 번째 바닥보다는 두 번째 바닥이 조금 높죠. 자, 요런 패턴 뒤에는 장기적으로 강세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시에테 제너럴이 자회사를 통해서 1억 유로의 채권을 블록체인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발행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시에테 제너럴 에서 한 게 아니라 자회사를 통해서 한 건데요. 이렇게 블록체인을 시험하는 시험대로서 활용을 한 거고요. 이거보다 조금 앞서서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한 뉴스에 따르면요. 자, 은행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블록체인 활용을 주저하고 있다. 그것이 블록체인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문화 때문에 주저하는 것이 지금 블록체인 투자를 막고 있고 적용을 막고 있는 원인이다 라고 네, 분석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자, 바이낸스의 탈중앙화거래소 바이낸스 덱스가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자, 23일에 공식 출범이 됐는데요. 이 이야기는 어제도 제가 가격을 그 전망하는 기사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요. 바이낸스 코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에선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장펑 차오가 바이낸스 코인 CEO가 이더리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낸스 코인보다 더 잘 나갈 것이다 라는 좀 겸손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최근 바이낸스 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이런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와이스 레이팅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낸스 코인이 새로운 비트코인이라고 극찬을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이런 의견을 밝혔는데요. 바이낸스 코인이 현재 시장을 리딩하고 있다. 바이낸스 코인이 오르면 시장도 오른다. 반대도 마찬가지다. 바이낸스는 새로운 비트코인인가? 라는 그런 극찬을 내놓기도 했네요. 자, 비트코인 선물 가격입니다. 5월 선물인데요. CME 거래소에서 0.85% 내림세 보인 5,540선
그리고 옵션 거래소에서는 0.85% 역시 내린 5,545선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대비되는 아침 시작합니다. 자, 저희가 어제 낮도 그렇고 계속해서 시장을 좀 모니터링을 하면서 계속해서 스팟시황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텔레그램방 꼭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국내 뉴스들도 충분히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도 많이 담고 있고요. 오늘도 인터뷰가 진행되는데요. 자, 이 인터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늘 중에 업로드가 될 예정이고요. 또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서도 인터뷰 전해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